자, 그래서 제안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why don't we 였어. 그렇습니까? why don't we부터 퍼뜨려 나가면 why don't we let 뭐 why don't we dance로 하자. why don't we dance? let's dance. shall we dance? how about dancing? what about dancing?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why not 이런 것들도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하는 거, sounds good, 뭐 sounds great,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why not, 왜 안 되겠어, 하자, why not, let's do i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배웠고요. 오케이, 그래서 pop quiz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A가 뭐라 그랬더니, 그렇죠, why don't they eat pizza for dinner, for lunch, 했더니, good idea, I like pizza. 그래서 why don't we eat 대신 쓸 수 있는 건 여기에 마침표인데 여기에 it이 그대로 사용되면 let's eat pizza for lunch 됐습니까? 똑같이 물음표인데 eating으로 바뀌면 how about what about eating pizza for lunch 이런 게 있었고요. 뭐 shall we eat pizza for lunch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뭐 그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약속 전화 정하기는 일단 기본 형태로 뼈대로 되는 건 shall we meet을 갖다 놓고 우리 만나야만 할까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앞에다가 시간 약속 하고 싶으면 what time shall we meet 하면 되겠고 장소에 대해서 약속을 정하고 싶으면 where shall we meet 이런 것들을 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아예 네가 시간이나 아예 네가 장소를 제안해 봐라 라고 what tim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도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가능한 장소를 상대방에게 뭐 여기는 어때? 뭐 또는 몇 시는 어때? 뭐 How about meeting at 5라든지 How about 5 o'clock? 이런 것도 가능하죠. How about at the bus stop? 이런 것도 약속 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표현적으로 중요한 건 make it 이라는 표현이었는데 만약에 Can you make it? 뭐 Can you make it? 뒤에다가 Can you make it? at the bus stop at 5 o'clock 이런 걸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can you make it의 뜻은 넌 그걸 만들 수 있겠나가 아니고 뭐 can you make it at 5 o'clock 이렇게 하면 5시에 넌 약속 지킬 수 있겠냐 can you make it at the bus stop 하면 너 버스 정류장에 오기로 한 약속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라 그랬어. make it이 만들다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다 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can you make it at 5? 뭐 can you make it at 5?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yes I can make it 그래 나는 그걸 만들 수 있다가 아니고 난 약속 지킬 수 있어 그럼 그때 시간 약속 또는 장소 약속 그때로 정하면 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팝 퀴즈 마찬가지 풀이 해보면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조금 긴 대화긴 하네요. A가 뭐라 그래요? A가 뭐래요? Let's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Good idea. 한 다음에 여기 쭉 봤더니 이기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다? What time shall we? 그렇죠.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여기 물음표 있고 칸이 두 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How about 2 o'clock? 됐습니까? 원래는 at을 쓰는 게 how on 뭐 여기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how about meeting at 2 o'clock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 했습니다. 어쨌든 how about 뒤에 동사는 동명사 ing 형태에 대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what about도 될 거고요. 그랬더니 b가 뭐래요? 마침표죠. 그러니까 okay at the theater then 됐습니까? okay 자, 된의 뜻 1번, 2번, 3번 중에 뭐냐 이런 것도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let's meet 이라든지 let's go는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자, let's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가자 라고 오케이 상대방에게 하라고 제안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거니까 여기에 물음표고 얘가 ing라면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this Saturday 그렇죠. 물음표고 여기에 고의 형태 그대로라면 그대로라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why don't we go 라든지 how 그다음에 뭐였어? shall we go도 있었습니다.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뭐 얘도 마찬가지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then의 뜻은 뭐도 있고 그때도 있고 그러면도 있고 그런 다음도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at that time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if so, if so의 뜻은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이고요. Do you like chocolate? Then try this. 이럴 때는 이런 뜻이죠.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럴 때는 then의 뜻이 if so, 만약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이런 뜻이니까. 그런 다음일 때는 영어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ft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좋아. Let's meet. 우리 만나자. At the theater. 극장에서. 그때죠.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얘 꺼내고 대화 내용상. 자, at that time인데 내용상. 자, 영영, 그러니까 then이 그때란 뜻일 때 영영풀이가 at that time이란 거고요. 내용상 then 꺼내고 뭘 넣을 수 있다? at 2 o'clock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Let's meet at the theater at 2 o'clock. 이 말이죠. 그때 만나자는 얘기는 얘가 제안을 2시가 어떻겠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대신 쓸 수 있는데 not이 들어간 게 뭐라고 그랬더라? 오케이 대신 오케이는 상대방의 제안을 sounds good처럼 받아들이는 표현이죠. 근데 not이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Why not이라 했습니다. Why not은 왜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뜻이니까 not이 들어있다고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제안을 뭐 하는 거다? accept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Why not? Let's meet at the theater at 2 o'clock.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와 B는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날. A가 제안했죠. 뭐 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영화 보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약속을 했는데 몇 시로 했다? 2시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2시가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는 언제, 무슨 요일, 몇 시, 어디서 만날 거다? 무슨 요일? 이번 주 토요일. 몇 시? 몇 시? 2시에 어디서? At the theater에서 만날 계획이죠. 같이 영화를 보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 가봅니다. 자, listen and speak 2에서 잠깐 stop 됐었는데요. listen and speak 2는 약속 정하기 하다가 끊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야 listen and speak 2 같은 경우에도 뭐 대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간 약속 정하는 거였고요. 그건 마무리 했었고요. 두 번째 거 하는데 이번엔 장소 약속을 정할 것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가 대화. 탭에서 보기. 너는 이리 와. 슬라이드. 그리고 맞나? 자, 그래서 먼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irl과 boy에 대화고 girl과 boy면 거의 친구 관계일 가능성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아이가 뭐래요?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그렇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Okay. 그래서 나쁜 민턴 같이 치고 싶냐라고 했어.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라고 했더니 Mark가 뭐래 그래요? Sure. Where shall we play? 그렇죠.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그랬더니 이름 모를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At the park near your place 하면 되겠죠.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Okay, near your place를 빈칸에 놓고 여러분들이 익힘 학습 한번 해보라고 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죠.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마크가 뭐래요? Okay, see you there at 3 o'clock.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Hey,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너는 원하냐? 라고 물어볼 때 do you want 말고 쓸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명형부 너무 유치한가? Hey, 명형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playing으로 바꿔 쓸 수 있냐?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아이가 오늘 오후에 같이 피아노 연주하자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쵸? 같이 피아노 치자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좀 뻔하죠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그쵸? 분명히 저 얘기 할 것 같아 보이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대신 쓸 수 있는 not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죠. 이거 말고 두 글자로도 되고요. 그쵸? 맞죠? 오케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where shall we play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거의 주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이거 how about 뒤에 뭐 생략된 말 뭘 넣을 수도 있겠죠. how about 뭐 what about도 될 거고 여기에 뭘 넣을 수도 있겠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를 넣는다면 뭐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치사들 비워놓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the park? At the park. 뭐 your place? 그렇죠. Your place. 자 여기 뭐 끊어읽기 하면 뭐 여기서부터 뭐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는 끊어읽기 하면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at the park near your place를 이런 식으로 끊어있게 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공원은 공원인데 어떤 공원?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 전치사는 누구 앞에 오는데 얘가 하는 일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 뭐 형용사가 하는 일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 투부정사가 하는 일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 이런 일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네 가지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고 있죠. ing 형태가 하는 일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 라는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그림이 그려져야 돼.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near의 반대말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이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ure에 이어서 오케이 같은 취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do you want를 썼지만 그러니까 거래하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는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렇죠? 내용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다뤘던 형태는 아니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거죠. 그렇죠? 그걸 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거. 그렇죠? 뭔가 이제 약속을 잡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리하는 두 번째 말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아예 다뤘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이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거를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걸 했으니까 얘 반응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See you there at 3 o'clo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the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at 3 o'clock은 무슨 타임이니까 전치사 뭘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전치사 비워놨을 때 뭐 이 정도 뭐 클락 타임에 at 들어간다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at 3 o'clock, at 5 o'clock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했던 거 do you wan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would you like가 있죠. would you like to play? 그래서 would like가 want의 뜻이지 like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Would you like는 너는 원하니? 라고 해석해야지 너는 좋아하니? 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건 묻기라.
뭐 여러분들 would you like 같은 경우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coffee? 이런 거 할 때 이미 만나본 적 있죠. Okay, do you want, would you like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여자아이 이름은 안 나온다 하여튼 여자아이가 같이 피아노 치자 그랬으면 do you want to play the piano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중1 때 이런 거 다뤘어요. 어떤 운동 종목을 하다. 특히 이제 play가 들어가는 운동 종목은 뭐를 가지고 하는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 play를 씁니까? 그렇죠. 공 가지고 하는 경우에 play soccer, play volleyball, play basketball 이렇게 쓰죠. 하지만 악기를 연주한다 할 때는 play the piano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사 the를 써야 하는 경우와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 한 번 더 복습해 봤고요. 됐습니까? study English야, study the English야, study the English야. study English죠. 과목명에도 관사를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did you have lunch야? did you have a lunch야? 너 점심 먹었냐? 라고 묻고 싶을 때 did you have a lunch 그래요? did you have lunch 이래요? did you have lunch 이러죠. 식사명에도 관사를 안 붙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다라는 거 할 때도 관사를 어나 더 이런 거 안 붙이고요. 반대로 더를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the sun, the sea 이런 것도 더 무지하게 좋아하고 뭐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표현일 때 뭐 there is a piano 안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그건 되겠죠. 그건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피아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 피아노 앞엔 do를 써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 앞에 do를 써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에이.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는 걸 원한이었으면 do you want to play the piano 였는데 이거는 어떤 운동을 하자는 거니까 더 여기 쓰면 여기에 더가 있으면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눈치채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얘의 반응이 sure죠. 그러니까 얘 지금 얘가 한 건 뭐다? do you want를 썼지만 뭐 한 거다? 제안한 거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let's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마침표 맞죠? Shall we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이것도 다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형태는 do you want를 썼지만 결국 내용상 제안을 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안을 why not? Sure, of course, okay, good idea,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약속하고 싶으니까 뭐라 하고 있다?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한 거죠. 어디서 배드민턴 쳐야 될까? 장소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what time을 써놓고는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뭐 얘기하냐. 장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what time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죠. 그런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여기에 where가 있는데 여기에 뭐 보니까 막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골라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Where니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kay,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어디서 배드민턴 쳐야 될까? 그랬더니 how about 뒤에 뭘 굳이 넣는다면 how about playing이겠죠. How about playing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play하는 것 어떻겠니? 그리고 이게 또 그거 한 거니까 Let's play at the park near your place라든지 Why don't we play badminton at the park near your place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죠. 이것도 또 뭐하기 위해서 이미 다룬 거다? 제안하기 위해서 다룬 거죠. 장소를 제안한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전치사를 붙였죠. 공원에서니까 모더 파크라고요? at the park. 뭐 물론 in the park도 쓰긴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면 at을 쓴다 했어요. 공원에서 뭐 니네 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거 할 때 at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at the park. 오케이. 그다음에 near의 반대말 붙어 볼까요? near의 반대말은 여기선 전치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near가 형용사가 될 때도 있어. my house is near. 이런 식으로 쓰면 그땐 형용사야. 근데 지금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치사 역할하는 near의 반대말은 뭐다? far from이겠죠. far from 뭐뭐에 가까이 있는이라
뜻의 동치사는 near고요. 뭐뭐로부터 멀리 있는 이란 뜻이 되면 far from이겠죠. far from. 뭐 영화 제목도 있죠. 쫄쫄이 입고 뛰어다니는 예, far from home이라는 영화 제목. 아? far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전치사고요. near는 뭐뭐에 가까이 있는 이란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요. 참 near 가만 보니까 부사도 됩니다. 얘가 near가 따져보면 hard 같은 애야. hard. hard 어떤 힘든 어찌 힘들게 부지런히 이런 것들 다 되고요. near도 마찬가지입니다. nearly라는 돈 여기에 ly 붙인 녀석 참고로 존재는 합니다. nearly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얘는 near하고 이번 추석에 안 만나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nearly의 뜻은 거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로 한번 들어두시고 어차피 나중에 한번 다 자세하게 다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은 이게 뭐 약간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A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round도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at the park around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됐습니까? at the park around your place. 근데 발음은 around your place는 좀 at the park around your place는 발음이 조금 좀 거시기 하네. near place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거를 다 채워 넣으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near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lace의 뜻이 동사로도 사용되는 거 본 적 있죠? place가 동사로 사용하면 뭐 하다? 놓다, 두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put하고 같은 뜻이 또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소라는 명사의 뜻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봤는데 근데 지금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다? 그쵸? house나 home 대신 place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my uncle's place 하면 삼촌 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my grandparents' place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 이런 뜻으로써 place를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두 가지 일을 얘기해보자 했는데요. 자, 전치사가 하는 일은 일단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뭐를 변화시키고자 누구 또는 무엇이라는 의미의 명사를 그렇죠? 다른 걸로 쓰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전치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가지고 설명하면 인더룸 가지고 뭐 간단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인더룸을 이렇게 쓰면 무슨 시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시 덩어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 똑같은 인더룸을 이렇게 쓰면 이번엔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똑같이 생긴 인더룸인데 하는 일은 좀 달라졌다. 자, he is in the room의 뜻은 뭐 다 아시겠죠. 그는 방 안에 있대요. 그쵸? 그럼 예 끊어 읽기 하면 누가 다가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in the room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 부른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쵸? Where is he? He's in the room. 근데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뭐 가끔 보면 이거 이렇게 썼는데 틀린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 있죠. 됐습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방 안에 있는 그 남자애들은 내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이 내 친구라고 하는 거야? 룸이 내 친구라고 하는 거야? 보이즈가 내 친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R가 온 거예요. They are my friends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in the room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뭐 하고 있다? 어떤 시 역할하고 있죠? 어떤 boys? 방 안에 있는 boys. 자, 그래서 전치사는 누구를 바꿔서 쓰고 싶다. 명사. 누구, 무엇을 딴 걸로 쓰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그게 문장 속에서 끊어 이렇게 해봤더니 when, where, how, why면 얘가 문장 속에서 부사로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길어졌죠. 그렇죠? 여기 생략된 말이 뭐게?
여기 생략된 말 여기 생략된 말을 쓰는 순간 다른 문법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The boys who are in the room are my friends.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쓰면 이건 무슨 문법으로 바뀐 거죠 지금? 관계대명사 문법, 관계사 문법인 거죠. 그렇죠? 관계사는 뭐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무슨 역할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형용사절, 관계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야. 딱 하나만 빼고 참. 관계대명사 one만 빼고 걔는 명사절이니까 나머지 관계사는 전부 다 형용사 역할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치사는 어떤 명사를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만들어서 부사로서 바꿔 쓰거나 또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화 이걸 뒤에 놓고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가버린 걸 보고 정식 명칭은 전치수식이 아니라 후치수식이라고 그래요. 뒤후자에 놓을 치자 써서 그래서 후치수식하는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전치사 하는 역할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준 거니까 얘는 이 덩어리를 부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역할하고 있는 전치사인 거고요. 얘는 지금 똑같은 뭐 품사는 둘 다 전치사인데 파크를 꾸며주고 있어.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플레이하는 거 어때?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 형용사 역할하고 있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뭐 그런 것들 뭐 끊을기 이렇게 뭐 정리했고요. 이것도 제안한 거니까 거기에서 why not? 그쵸? Sounds good 했죠. 다음에 see you there at 3 o'clock. 거기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에서 보자 when 3시에 했으니까 전치사 at 붙여놨고요. there는 there를 지우고 뭘 쓰고 싶으면 뭘 쓰면 될까? See you. 지금 거기에서 3시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지우고 뭘 쓸래? Se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써온 거야?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대신 온 거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3시에 보자라고 얘기한 거죠. See you at the park near my place at 3 o'clock.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오도독 밥이 죽이 되도록 씹어 먹어 봤고요. 자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자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고요. 남자 이름은 마크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짓 왜 해요? 좀 있다가 선생님이 거짓말 막 하면서 맞냐 틀렸냐 막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여자아이, 이름 모를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마크라는 이름 가진 애가 대화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보면 Do you want를 가지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건 뭐 우리가 중학생이니까 뭐 Shall we, let's,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we 뭐 이런 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안하는 건 이와 같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Would you like? Do you want?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together가 붙었기 때문에 with me의 뜻이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with me? 됐습니까? 같이 하자고 한 거죠. 예, 그런 것들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거는 여자아이가 뭐 하고 싶냐 같이 언제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됐습니까? 뭐 오늘 저녁도 아니고요. 이번 주말도 아니고 오늘 오후야. 오늘 오후에 농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배드민턴 치자고 됐습니까? 마크에게 여자애가 제안을 했어. 원하냐고 물어보는 형태지만 그랬더니 마크는 좋다고 받아들였고요. 제안을 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가 어디서 칠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던져봤어. 네가 한번 정해봐라. 네가 한번 제안해봐라. 어디서 만나야 될까? Where shall we? 어디서 플레이해야 될까? 그랬더니 여자애는 배려심이 깊죠? 그렇죠? 지네 집 근처에서 하면 편할 텐데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은 어떻겠냐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at the park near my place가 아니고 됐습니까?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어때? 그랬더니 또 뭐 마크로스는 싫을 일이 없죠. 자기 집 근처니까 나가기도 편하고. 또 오케이 하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3시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마크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배드민턴 칠 거죠? 마크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배드민턴 칠 거죠?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놓으면 여자아이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배드민턴 칠 거다 하는 순간 틀려지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걸 또 뭐 마크네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서 이래도 틀리겠죠. 공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여자의 집 근처 아니야. 마크네 집 근처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냐. 쭉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여기 이거를 뭐로 바꿔버려? 마이로 바꿔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누구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플레이하게 되는 거야? 여자아이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놀게 되는 거죠. 얘가 여자아이가 마이라고 바꿨으니까 말을. 됐습니까? 이런 것들 속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화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자아이네 집 근처인지 마크네 집 근처인지 공원인지 혹시 다른 장소인지 셋인지 알겠습니까? 뭐 배드민턴 말고 농구하자고 얘기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속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전체적으로 쭉 뭐 크게 길지 않은 대화니까 먼저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너는 원하냐고 물어봤어. 그렇죠? 언제? 오늘 오후에. 그랬더니 그 제안을 수락하고 장소를 마크가 제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제안하는 장소는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라 했고 또 오케이 했고 그때 3시에 거기서 보자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만나볼 준비 됐죠? 만나봅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다? 걸이다, 보이다. 그래서 너 원하니? Do you want? 뭐 하는 것을? Badminton. 어떻게? Together with me. 언제? This afternoon, Mark.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그랬더니 뭐 S로 시작하는 그 말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장소를 네가 한번 제안해봐라 라고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Sure. Where should we play? Where should we play? 됐습니까? 어디서 쳐야 될까? 그랬더니 이제 H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어떤 어디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어디에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은 어떻겠니? 라서 그래서 뭐라 그런다?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라고 이거 누가 말한 거지? 보이다 거리다 거리죠. Your는 Mark's place죠. Girl's place 아니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O로 시작하는 그걸로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만나자 3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Okay. See you there at 3 o'clock. 그러니까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갈 차례죠. 커뮤니케이트에서는 시간도 약속할 거고 장소도 약속하는 좀 긴 대화가 커뮤니케이트니까 시간 약속도 나올 거고 장소 약속도 나올 거고 제안하는 것도 나올 거고 뭐 그러겠죠. 오케이. 그래서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Anna하고 Dead라 했으니까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로 한다? 부녀 관계라고 하죠. 부녀 관계의 대화입니다.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Anna가 먼저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Dead. Guess what? No school next Wednesday.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틀림없이 여기에 광팬이 취할 거다 라고 예측하면 그런 것도 좋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취할지. 그랬더니 데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Really? Why not?
자, 이 why not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why not과는 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생략된 말이 많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에나가 이제 why not이라고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에나가 뭐래요?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It's our school's 58th anniversary.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상대방의 말을 설명을 듣고 알겠다 그러니까 I see. Oh, I know. 하진 않죠.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I see 그래야지. I know. 이건 네가 말하기 전에 난 이미 알고 있었지롱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 I know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Oh, I see.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에나가?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그쵸?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됐습니까? 오케이, 틀림없이 여기 칠할 것 같은 게 한 두 군데 정도 보이죠? 그쵸? 됐습니까?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아, 세 군데 정도 보이네. 짧은 문장인데.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그쵸? I can take the afternoon. What do you want to do? 됐습니까?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여기는 뭐 여기랑 그 다음에 저기랑 그 다음에 뭐 두세 군데 정도 보이네요. 그쵸?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오케이, 그랬더니 에나가 뭐라 그래요?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Wednesday. 그렇죠.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We can get a discoun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사실은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 설명할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되는 숙어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도 하나 보이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버르장머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됐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앞에 나와요. 됐습니까? Meet at 아빠가 집에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집에 안 오고 바로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방금 한 말이 그 말이잖아. 그리고 그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뭐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에나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표현 나왔고요. 그랬더니 데드가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그렇죠.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오케이. 아빠가 이것도 쏘고 저것도 쏘고 막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얘는 하나만 제안했는데 아빠가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에나의 반응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에나가 뭐라 그래요? You a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팬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기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guess what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저 어떤 상황에 guess what 이런 말을 하는가. 됐습니까? guess what 이라는 표현은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 오케이. 물론 뭐 이걸 해석하려고 해도 되지만 뭐 물론 어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 요런 상황이고 요런 느낌일 때 요런 말을 guess what 이란 말을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Okay. Next Wednes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거를 시간의 화살표에 이렇게 해갖고 1, 2, 3이면 next Wednesday는 1, 2, 3 중에 어디야? 3이죠. 그런데 동사는 왜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이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현재로 미래를 표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노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ally? Why not? 아빠의 반응은 좀, 의외의 일이라고 나왔던 거 정말이니? 이거 why not은 선생님이 이제 상대방이 뭔가 제안을 했을 때 why not은 왜 안 되겠어? 하면 되지 이기 때문에 그건 제안을 받아들인 거라 했는데 이 why not은 뭔가가 많이 생략된 why not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많이 생략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y not? 됐습니까? 뭐 뜻은 뭐겠어요? 왜 너는 다음 주 목요일날 수업 안 하는 거냐 이 뜻이겠죠. 마침 수요일 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에나가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라고 하고요. 뭐 anniversary라는 단어는 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 know 하면 안 되는 이유. I know 하면 I know도 난 알겠다고 I see도 난 알겠다인데 어떤 느낌이 전혀 다르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나가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하고 있죠. 일단 이거 뭐 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 보이죠. 그럼 물음표 보입니까? 다시 여기 가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원래 뭐 이거 왜 물음표인데 왜 썸이 왔지? 원래 뭐 묻는 문장이나 not이 있으면 any 쓰는 게 원칙이라며. 그쵸? 근데 왜 썸이 왔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우리가 그날 뭔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있죠.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건 뻔하죠.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어떤 시간 같은 명사가 온다 했어. 그래서 하루를 통째로 쉬면 take a day off죠. 됐습니까? 하루 쉬다. 근데 여기에 왜 on이 오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하루 쉬다면 take a day off였고 그쵸? 뭐 이틀 쉬면 take two days off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더가 여기 꼭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더가 꼭 여기는 더를 꼭 쓸 수밖에 없어. 대화의 내용상 됐습니까? on이 왔을 때는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the afternoon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수거 꼭 알아두세요. take 뭐뭐 off 기간 시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hat would you like to do? 그래서 뭐 이거의 주요 표현 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나오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죠.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at Bravo Theater near your place가 나오고 있죠. 전치사들 비어 있을 때 이 자리에 뭐가 좋겠니? 이 자리에 뭐가 좋겠니?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Why don't you go see a musical? Where?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인받다라는 표현 통째로 익혀두셔야 되겠죠. 할인받다? Get a discount. 됐습니까? Get a discount. 아, 이거 단어 할 때 나왔었던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해석은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우리가 만약 뭐 하게 된다면
목요 아니 참 수요일 날 가게 된다면 수요일 날 가면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어떤 문법이 있었어. If we will go. will이 들어가도 해석은 잘 돼. 해석은 잘 되는데 문법적으로 틀린데. will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할 거야. If we will go on Wednesday 하면 만약 우리가 수요일 날 갈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되니까 뭐가 틀렸어. 뭐 만약 우리가 수요일 날 갈 것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틀린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틀렸어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원래 수요일 날 on Wednesday 맞죠? 월요일 날 on Monday 이럽니다. 그쵸? 맞습니까? 근데 여기 어가 왜 있을까를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영어 생활은 도움이 될 테니까 여기 어가 있어요. 왜 on Wednesday 그냥 쓰듯이 늘 그냥 많이 봤던 거 on Monday, on Tuesday 이렇게 썼는데 왜 얘는 on a Wednesday라고 어가 왜 있을까? 됐습니까? 아까 이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하는 거하고 같은 설명을 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왜 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아까는 선생님이 여기 어가 오면 안 된다고 설명하실 거잖아요. 맞아. 이거 어가 오면 안 된다고 설명할 거고 여기에는 왜 어가 있는지 설명하면 같은 설명이야 어차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 뭐냐라는 거. Then let's just meet at Bravo Theater. 자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이거 제안하기 맞죠?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이 위에 어디 있어? 아빠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나 같아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 제안하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렇죠? 여기에 뭔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이런 제안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 아빠가 이렇게 제안하는 건 사실은 이 말에도 이유가 있어. 이 말을 했고 또 여기에 생략된 뭐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hat time shall we meet? 뭐 물론 이거의 주요 표현이긴 하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더 짚을 건 없겠죠. 됐습니까? 애나가 몇 시에 만나야 될까요? 그랬더니 how about meeting at 12 하고 있죠. How about meeting at 12? 12시 어떻겠니? Then 또 나왔어요. 뭐 살펴보겠죠 뭐.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우리는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You a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아빠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했죠?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는 거. You are best 이렇게 하면 어색합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Guess what의 뜻은 뭐 굳이 해석하다면 뭐 이런 뜻입니다. 뭔지 맞춰보세요. 또는 뭐 아빠 그거 아세요? 뭐 이런 뜻이야. Dad, guess what?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guess what을 쓰는 것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뭔지 맞춰봐. 어? 뭐게요? 뭐 이런 뜻이면 너 야 친구들한테 가갖고 야야야 뭔지 맞춰봐. 야야야야 너 그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야야야 그거 알아? 이러면 애들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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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애들이 쫙 날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guess what은 뭐 할 때 쓰는 거다? 주의 집중시킬 때. 내 말 좀 잘 들어봐. 내가 중요한 말 할 거야. 이런 느낌일 때 뭐라고 한다고 영어로? Guess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y attention to me 뜻입니다. 내 말에 집중해봐. 라는 뜻으로 guess what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뭘 얘기할 거냐. Next Wednesday는 분명히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미래인데 도대체 왜 현재로? 우리가 뭐 고지 곧대로만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분명히 이거는 틀렸다. I am going to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I will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건데 이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있죠?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학사 일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테이블이 식탁, 탁자란 뜻 말고 표란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일정표죠, 일정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타임 테이블 상에 있는 타임 테이블 상에 나와 있는 퓨처는 무슨 시제로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시제로 미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I am going to have no school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었을 때 없이 길게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표상 미래라 합니다. 시간표상 미래 영어로 timetable에 나와 timetable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미래죠. 계획되어 있는 미래죠. 이런 경우에 현재 시제로 그래서 얘가 have의 형태가 have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야. will have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no는 뭐로 뽀갤 수 있으니까 no를 뽀개면 뭐가 됩니까? 물을 뽀개면 수소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되듯이 no를 뽀개면 뭐가 됩니까? not any가 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I don't have any school 해도 되겠죠. I don't have, not any. not이 have랑 합치시면 don't have가 되겠죠. I don't have any school. 난 수업이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school은 학교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업이란 뜻으로 왔습니다. 학교 셀 수 있어 없어? 학습이란 뜻으로 학습은 셀 수 있어 없어? 학습은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schools 이렇게 안 쓴 겁니다. I have no school Wednesda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y not은 why not을 풀어보면 너는 왜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이 없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n't you have, 아, 이거는 don't you 굳이 할 필요, 아, don't you로 할까?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를 줄여놓은 거야.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No를 뽀개면 not add이 되니까 거기에 있던 not하고 why만 남겨놓고 why not으로 줄여놓은 거야.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수업이 없는 거야? 됐습니까?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해도 되겠죠.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그래서 not why하고 not만 남겨놓은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수업이 없는 거야?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Tha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되죠. 된다고 얘기한 건 얘가 뭐다? 인칭 대명사다. 인칭 대명사라고 말했는 건 무슨 뜻이다? 앞에 나왔던 뭔가 대신해서 앞만 길어봤자 한 거다. It is sunny 같은 it이 아니다. 됐습니까? It is easy to 뭐 read this 이런 it이 아니다.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 진주어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대신 왔죠?
대신 전단 얘기는 앞에 나왔던 뭔가를 안 만들어봤자 했던 얘기고 뭐 대신 왔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Next Wednesday 대신 왔죠. Next Wednesday i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학교의 75번째 기념일, 개교 기념일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뭐 하기로 결정했어? The principal이 decided 한 거죠. To take. 뭐 하기로? The principal decided to take. 그쵸. Next Wednesday off 하기로 한 거죠. 됐습니까? 수요일날 학교 쉬기로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자 여기에 Oh I know 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Oh I know 하면 나 이미 알던 거야. 네가 굳이 얘기 안해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다 할 때는 Oh I see.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That day부터 먼저 할게요. That day의 이 전체적인 뜻이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 뜻이니까 That day 지우고 뭐 써도 돼? 그래서 또 Next Wednesday 왔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next Wednesday? 또는 뭐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on our school's anniversary? 이래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On our school's anniversary 하면 뭔 뜻이에요? 언제 우리 학교의 개교 기념일 날에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학교는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next Wednesday? 그 다음에 여기에 썸에 대해서 해볼까요? 아, 썸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can we do 대신에 뭐 해도 상관없는 표현이야 이거. shall we do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빠한테 뭔가 하자고 제안하기 하고 있죠. let's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마침표. how about doing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맞죠? 이것도 제안하는 거죠. shall we do something together?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Can we do anything 하지 않는 이유는 제발 뭐라고 대답해라. 아빠 제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라는 염원이 담겨 있어. Yes 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한. 자, 선생님 여러분들이 묻는 문장에 some 나오는 건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할 때 된다라고 배웠죠.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커피 좀 원하십니까? 할 때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야? 그 뭐 하는 표현에서 뭐 하는 의문문에서 권유하는 의문문에서는 썸을 쓸 수 있다라고 이미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제발 뭐 갑자기 뭐 주스 달라고 하지 말고 예스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먹겠다고 대답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묻는 느낌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빠가 제발 뭐 해주길 바란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제안을 뭐 해주길 바라는 거야?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문장인데도 anything을 쓰지 않은 겁니다. Can we do something 한 거예요. 됐습니까? 권유하는 거랑 제안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뭔가 비슷한 겁니까? 권유하는 건 상대방에게 뭐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안하는 건 너를 포함한 나도 같이 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묻는 문장인데도 썸을 쓴 거야. 그렇습니까? any가 들어가면 이상한 표현이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guess 대시죠? 뭐 하는 대시다? 건 만드는 대시죠. 그래서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는 1, 2, 3, 4, 5 중에 뭐가 돼버렸어요?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는 1, 2, 3, 4, 5 중에 3 됐습니까?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guess죠. 내가 오후 그날 오후를 쉴 수 있다라고 근무 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인 I guess 뒤에 목적어 한 놈밖에 없죠. 대절이라서 길어졌지만 이렇게 길어봤자 이거 What do you guess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 do you guess? 음?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내가 그날 오후 근무 뺄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gues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Think가 가능하죠. I think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S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 드렸죠. 뭐가 있었다? Suppose.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상하기에는, I think, I guess, I suppose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내가 오후 근무 뺄 수 있겠다고 생각돼. 자, 그리고 여기에 the afternoon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오후입니까? 아무 오후나 상관없이 하루 뭐 아무 때나 한번 오후에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예요? 특정한 날 오후에 뺄 수 있겠단 거죠? 그쵸? 그러니까 꼭 뭐가 있어야 돼? 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afternoon 해야 되는 거죠. 달력에 있는 아무 때나 오후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라는 특정한 오후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느낌이 되는, 뭔가 정해진 느낌이 드는 더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내가 그날 오후는 근무를 뺄 수 있을 거야 해놓고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겠다? 제안을 받겠다는 거죠. 제안해봐라. 제안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제안해봐라. 그러니까 제안하고 있죠. 이렇게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그래서 애나가 제안한 건 뭐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뮤지컬을 보자고. Let's go see a musical. 뭐 이거 아니 뭐 이거 뭐 더 안 해도 되겠지. 말하고 딸겠죠 이거. How about going see a musical? Shall we go see a musical? Can we go see a musical? I want to go see a musical. 되겠어? 안 되겠어? I want to go see a musical.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어떤 무엇? 자, 여기에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 뮤지컬을 보고 싶다. 보기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아까 전에 at the park near your place 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용 파악해보면, 잠깐 해보면, 좀 이따가 할, 말할, 아까 전에 좀 이따 설명할 것 때문에 잠깐 내용 파악해보면 아빠가 일단 출근해, 출근 안 해,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근한 다음에 조퇴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쵸? 조퇴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제안한 극장은 어디 근처에 있어?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극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Theater 뒤에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near my work가 생략된 거죠. 그쵸? 그래서 내 직장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그냥 바로 만나자 이런 거죠. 아빠 집 퇴근해서 집 갔다가 다시 올라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됐습니까? 네가 오면 될 거고 아빠 직장으로. 나는 아빠는 조퇴해서 바로 극장으로 바로 가면 되겠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e can get a discount. 할인받 get a discount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will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할인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할인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무슨 날 간다면 수요일 날 간다면 됐습니까? 만약 오늘 수요일 날 가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if부터 시작해서 Wednesday를 가지고 무슨 Wednesday까지 보고 무슨 문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조건문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자, 조건문. 만약 라면에 뭐 넣지 마라고요? will 넣지 마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하나 더 있어. will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어.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안에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안에도 will 넣으면 안 돼.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설명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뚱그름 잡는 것 같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나는 만약 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됐습니까? 또 when 이라는 질문, 이거 끊어 읽기 막 해봤어. 끊어 읽기 막 열심히 막 해봤는데 야, 구미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그렇죠? 뭐 기차 타고 누가 온다. 그래서 내가 태우러 가기로 했어. 그렇죠? 뭐 구미에 도착하고 한 10분 전쯤 뭐 아니면 도착할 때쯤 나한테 전화해. 얘를 영어로 하면 네가 구미에 도착했어 안 했어? 도착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좀 이따 도착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구미 도착할 때 나한테 전화해라고 내가 얘기했어 누군가한테. 내가 마주 나갈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구미에 도착하는 건 언제 일어날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럼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그러니까 막 이럽니다. When you will arrive in 구미, call me. 이럽니다. 얘는 틀렸다고. 그렇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 부분을 내가 막 기차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기차가 막대만 빵 시끄럽게 옆에 지나가갖고. 그럼 내가 다시 되묻겠지. 나한테 전화 통화로 이렇게 든 거야. Call me 뭐 이렇게 들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되묻겠지. 뭐라고 되묻겠어? 뭐라고 되묻냐면 당연히 이렇게 되묻을 거니까. When should I call you? 내가 언제 전화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되묻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딱 다시 쳐다봤더니 이 새끼 연락에 버르장머리 없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뭐 이번 시간의 부사절에서 will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 조건의 부사절 해볼게. 자, 이건 위에 건 두 문장이야. 됐습니까? It will be sunny tomorrow. We will, 뭐였더라? 고너 피크닉 아시죠? It will be sunny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됐습니까? 내일 화창할 거야. 우린 소풍 갈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 오면 가지 말자. 화창하면 가자. 이렇게 바꿨어. 뭐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C 해갖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 뭐 만약 내일 화창하다니까 만약 뭐 한다면 뭐 써주면 되겠네. 아이고 문장이 시작하니까 이거 잘 고쳐줘야지. 그리고 두 문장이 한 문장 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순간 틀린다고. 왜? 만약 라면에 위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는 아 만약 라면에 위를 넣지 말라 그랬구나. 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좀 바꿀게. 아이씨.
오케이. 하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동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he will arrive here on time. on time이 제 시간에. 그다음에 I will meet him. 여기다 치자. 그렇죠? 나는 뭐 제 시간에 도착 안 하면 안 만나줄 거야. 그렇죠? 제 시간에 도착하면 내가 만나줄 거야. 뭐 이러다 치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요. 뭐 여기도 뭐 아유 선생님 잘 만들었죠 문장. 그러면 이런 문장 나한테 들고 오면 내가 뭐라 하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어? 마냥라면에 왜 위를 넣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죄송해요 선생님 하면서 형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하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 3인칭 단수니까 얘가 일반 동사랑 같이 사용될 때 현재 시제를 하려면 두가 아닌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여기에 결국은 will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어가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얘가 on을 못 쓰는 이유하고 똑같다 그랬어. 자, 이 문장을 보면 만약 우리가 수요일날 가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 건데 특정한 수요일인 거야? 아무 수요일이나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 수요일이나 상관없이 수요일날 가면 할인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있는 거야? 어가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아까는 특정한 오인 거죠. 네가 학교 75번째 개교 기념일이라서 쉬게 되는 그 수요일날 오후를 얘기하니까 얘는 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아무 때나 상관없이 수요일이면 할인받는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the Wednesday가 아니고 on a Wednesday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good idea, 애나. 좋은 생각은 애나야, then. 여러 가지 뜻 중에 당연히 무슨 뜻일 거고. 그러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살짝만 풀어놓으면 뭐다? if so라 했죠. 그렇죠? 근데 좀 더 길게 풀어놓으면 뭐가 된다? if we can get a discount죠. 됐습니까? if we can get a discount. 만약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다음 아니네. 그것보다는 if you want to see a musical이 낫겠네요. 어쨌든 if so의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let's just meet. 우리 그냥 만나자. 어디에서? 내 직장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만나자. 뭐 제안하고 있습니다. How about meeting? 됐습니까? Then how about meeting? What about meeting at the theater?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where shall we meet은 해결이 됐어. 그래서 where shall we meet은 안 나온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시간 약속이니까 what time shall we meet 했고요. How about at? 여기는 at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meeting 넣을 수도 있겠죠. How about meeting at 12? 12시. 12시는 점심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죠. 하지만 먹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12시를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then 마찬가지 뭐고 또 그러면이고 if so고요. 더 풀면 if we meet at 12죠. if we meet at 12. 만약 우리가 12시에 만나게 된다면 we can have lunch together. 그러니까 우리는 뭐도 할 수 있다. 같이 점심도 먹을 수 있다. 점심도 같이, 뮤지컬도 같이. 됐습니까? You're the best.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오두둑, 뽀두둑 씹어 먹어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넌 좀 조용히 있어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자, 그래서, 부녀 간의 대화였고요. 그래서 뭐 애나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맞춰보세요. 아빠 뭐 좋은 일 that's what 얘기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일의 정체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쉰다. 됐습니까? 아빠가 왜 수업 안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75번째 개교기념일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네 설명 들어서 알겠다. 나왔어요. 대화 쭉 팔로잉 하세요. 네 설명 들어서. 아까 여기서 아빠가 이유를 물어봤고 이유를 설명해줬으니까 네 설명 들어서 알겠다라는 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나가 막 아빠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출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막 그 나가버리려고 그러는데 딱 붙잡아 세우고 Can you do something? 이러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빠가 도망 못 가게 돈 아끼려고 아빠 막 튈라 그랬는데 됐습니까? 그날 뭐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Can we do? Shall we do? 안 쓰고 Can we do를 썼어. Shall we do 써도 된다 그랬죠. 그날 yes라고 제발 대답하라고 물음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넣어서 압박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예 하루를 다 제낄 수는 없을 것 같고 좋대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던지는 거죠. 됐습니까? 네가 한번 제안해봐라. 어떤 식으로 네가 한번 제안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네가 제안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랬더니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가장 대표 표현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 좀 생각해 주신답시고 이제 어디에 있는 거 그나마 어디에 있는 거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 뮤지컬 보고 싶다 보자고 제안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제안했는데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려 그러면 이 제안의 장점을 막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뮤지컬 같은 경우에 막 뭐 여러분들 뭐 가보면 아무리 싼 자리라도 최소한 뭐 6, 7만 원 정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들 가족이 뭐 세 가족이라 쳐도 그렇죠? 최소한 뭐 한 20몇만 원 깨질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자기 뭐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아빠 생각에 어이씨 하루에 20몇만 원씩 깨지는데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 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려 그러면 뭔가 이 제안에 좋은 점을 얘기해 줄 걸 해야 될 거니까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어? 우리 뭐 할 수 있어? 마침 수요일인데 마침 수요일 가면 뭐 받을 수 있어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빠 생각에 아 그럼 뭐 만약에 뭐 화요일이나 딴 데 갔으면 막 한 뭐 20몇만 원씩 깨질 걸 어? 한 10몇만 원 선에서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빠가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엄마 이거 사줘 안 사줘?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뭔가 좀 살살 구슬려 보세요. 뭔가 뭐 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Wednesday 이렇게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실 거 아니에요. 애나 애가 참 전략이 좋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good idea 애나. 막 아빠가 막 칭찬까지 막 하려고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마침 이제 아빠 직장 근처니까 아빠가 장소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Where shall we meet이 빠지는 순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바로 내 퇴근하고 조퇴하고 바로 극장에서 만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좋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시간 약속을 하고 합니다. 애나가 몇 시에 만날까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뭐 아 12시 어떻겠냐 만약 우리가 if we meet at 12 o'clock 이라면 12시 만나면 뭐도 또한 할 수 있다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빠 최고예요. 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네, following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전체적인 정리 해보면 이번 주말에 뭐 영화 보러 간다 다 틀렸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보러 간다? 뮤지컬 보러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뮤지컬 보려고 그러면 극장에 가야 될 텐데 그 극장은 어떤 극장입니까? 어디 근처에 있는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극장에 어떤 그 손님들을 끌기 위한 어떤 이 극장의 정책이 있죠. 어떤 정책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할인해주죠. 됐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마침 또 개교기념일이 또 수요일이야.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극장에서 바로 보기로 했어. 왜냐하면 아빠 직장 근처고 아빠가 뺄 수 있는 기간은 못 밖에 안 되니까 하루를 통째로 못 빼고 I guess I can take 그쵸? The afternoon off 라고 얘기했어. 그날 오후는 저 뺄 수 있겠다 뭐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 약속은 12시 어떻겠냐 하고요. 만약 우리가 12시 만나면 같이 점심까지 먹을 수 있겠다. 뭐 저녁 먹을 수 있겠다. 뭐 만약에 뭐 이 대화를 읽고 나서 뭐 뮤지컬 관람 후에 저녁을 먹기로 했다. 틀렸어요. 관람 전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집 근처에 있는 극장, 이거 틀렸어.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볼 거예요. 오케이. 맞나? 봅시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였더라? 애나였더라? 데드였더라? 그렇죠. 애나가 막, 뭐, 아빠, 아빠, 그거 알아요? 우리 수업 없어요. 언제? 언제 수업이 없대? 다음 주 수요일 날.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Dad. Guess what? I. 갖고 있는데 없는 수업. I have no school. When? Next Wednesday. 됐습니까? When do you have no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번 주 주말에 수업이 없다. 주말에 당연히 수업 없겠지. 됐습니까? 평일날 수업이 없죠. 그러니까 아빠가 의아하겠죠. 그래서 아빠 반응이 정말이니 왜 수업을 안 하는 거냐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니? Really? 왜 수업이 없니? Why not? 됐습니까?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it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죠. 근데 그 it은 풀어봤더니 뭐가 튀어나왔어? Next Wednesday가 튀어나오죠. 몇 번째? 75th였죠. 됐습니까? Schools가 나옵니다. 학교의 75번째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Next Wednesday is Anna's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오, 네 설명 들어서 알겠어 이러죠. 됐습니까? 아빠 반응이. 그리고 이제 틀라 그런다. 애나가 잡아요. 됐습니까? Oh, I see. 됐습니까? 아이씨, 막 이러면서 화내는 거죠.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이게 아재 드립이죠. 됐습니까? 드립을 쳤는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고요. 쟤 왜 저래? 이런 표정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shall we 쓸 걸 그거 썼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어떤 단어를 넣었죠.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날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은 뭐 그건데 원래는 next 뭐 대신 왔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Can we do? Yes라고 대답해.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next Wednesday.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Next Wednes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어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놓고 네가 제안해봐라. 뭐 하고 싶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I guess 대생력하고 I can take what? The afternoon off.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do?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can take the afternoon.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과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걸 가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뮤지컬 보러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뭐였더라? Go see a musical. 됐습니까? 뮤지컬 보러 가다. Go see a music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를 붙였어? 아빠가 no 할까봐. 뮤지컬 10만원짜리 1인당 8만원짜리 할까봐 바로 붙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어디에서? 니네 극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란 말을 붙이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붙입니다. 아빠가 노라고 할 틈 없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다? 수요일 날 거기 가면 뭘 받을 수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브라보 티어터 near your place near your 아참 near your work 미안 됐습니다 near your work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계속해서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됐습니까 if we go on a Wednesday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Where? At Bravo Theater. Bravo Theater는 Theater인데 어떤? Near your work. 그래서 장점 we can get what? A discount. 어떤 조건? If we go on a Wednesday. 어디 갔어?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좀 이따 고칠게요. 지금 고쳐놓자. 여기 있으니까. 편집, 어를 어디 팔아먹었어. 시권 설명해놓고 지는 만들 때 빼먹었네. 좀 이따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은 생각이구나. 애나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어떤 약속이 생략됐냐면 장소 where shall we meet이 없어졌어. 됐습니까? 아, 아니네. 아빠가 좋은 생각이구나, 애나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이 거기서 바로 만나자 이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정해졌다. 장소가 정해져 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good idea, 애나. Then Let's meet where? At the theater.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near my work. 됐습니까? 우리 극장에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바로 만나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아빠가 제안한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수락하는 말, 뭐, okay, 뭐, sure, 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시간 남았죠? 그래서 애나가 시간을 아빠한테 제안해 보라고 던집니다. 그래서 애나가 말하기를 오케이 What time? Shall we? 됐습니까? 그랬더니 2시 어떻겠냐? 만약 우리가 2시에 만난다면 뭐도 또한 같이 먹을 수 있다 점심 또한 같이 먹을 수 있다 나올 차례죠? 그래서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됐습니까? 점심 또한 같이 먹을 수 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어우 점심도 사주고 뮤지컬도 보게 해준다 아빠 최고예요 You are the best dad 오케이 그래서 on a Wednesday 다음 부분으로 계속 자 아이고 모든 중복 카드 제공할 뻔했네 자, 프로그레스 체크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제안하기와 시간 장소 약속하기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마르고 따랐으니까 진짜 막 오케이, 거리 뭐래요? It's already 10 o'clock. 아까 전에 뭐 벌써 이 앞에서 뭐 벌써 6시고 뭐 콘서트장 가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번에는 벌써 10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의 짐의 반응이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아까 전에는 여기에는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였는데 이번엔 movie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래 반응이 Why don't we take the bus죠, 그렇죠? 이번에 why don't we take the bus? 저 앞에서는 take the subway였는데 take the bus. Why don't we take the bus?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전번에 통째로 외우라 했던 거 또 나오고 있죠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하루종 이맘때가 뭐라고요? 하루종 이맘때 at this time of day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뭐 already 하고 yet 하고 비교해서 했고 it에 대한 얘기 알 거고요 hurry up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why don't we go why don't we take shall we take why not 아유 뭐
그다음에 뭐 how about taking 뭐 됐고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bus 뭐 교통체로 알아두시고요 tha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이거나 그러죠 이번에 뭐 비인칭 주어 됐습니까 already를 넣어서 해석하면 벌써 10시다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하기로 했는데 늦었음을 It's 10 o'clock 이라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10시다 하고 벌써 10시다는 그래서 벌써 라는 말이 왔으니까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Hurry up 이런 표현들과 하고 already 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벌써 10시야 서둘러 늦을 것 같아 이번엔 영화라는 거 아까는 콘서트였고요 Hey, why don't we take the bus? 이번, 그, 아까 전에는 subway 타자고 그랬는데, 이번엔 버스 타라고 하고, 이거, 뭐, 비교 표현 나옵니다. That's on the subway, 하루 중 이맘때. 그 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다? Taking the bus is a good idea. 대신 왔죠. 버스 타는 것이 어떤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why don't we take the bus? 라는 제안을, that's a good idea.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 거죠. Okay.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자의 이름은 나옵니다 짐이고요 됐습니까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짐과 여자애는 뭐 하기로 했는데 몇 시에 뭐 하기로 했는데 까지는 모르네요 뭐 하기로 했는데 영화 보기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좀 늦은 거죠 영화가 10시에 시작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10시에 출발하면 좀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보이고요 그래서 얘들은 뭐 할 버스 타자고 제안한 건 짐이다 여자애다 여자애죠 여자애가 버스 탈 것을 제안했고 여기에 because 넣을 만하죠 오케이, 제안한 이유는 버스가 하루 중 이맘때 지하철보다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that's a good idea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안을 수락했고요 accept 했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버스 스탑으로 가겠어요? 서브웨이 스테이션으로 가겠어요? 버스탑 가서 버스 타고 뭐 보러 간다? 영화 보러 가겠죠. 됐습니까? 뭐 늦었을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간단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애가 거리였더라 보이였더라 거리였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 뭐라 그래요? Jim,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됐습니까? 그랬더니 Jim의 남자의 반응이요. 뭐 늦을 것 같다. 무비에 영어 것 같다. 그래서 Oh no,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Be late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가 제안합니다. 뭐 타자고? 버스 타자고? Why don't we? We take the bus.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time of day. 입이 기억한다.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학문이라 했어. At this time of day. 그랬더니 뭐 that sounds good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보이하고 거리니까 아무래도 친구일 것 같고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죠. 그래서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뭐래요?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수영하자 가라 그랬더니 줄리의 반응이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장소 약속이 시작됐고요 그랬더니 장소를 제안합니다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이런 배려심 없는 놈 됐습니까? 스테이션 near my place 그랬더니 거래 반응은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Let's go swimming. Let's go는 뭐 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여기에 what time이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라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는데 여기 what time 오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건 틀리지 않으실 거고요. Okay, 그 다음에 또 나와. at하고 near. 됐습니까? 이번에는 누구 집 근처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에서가 어떻겠니? 오케이. 대열에 대한 얘기 대열 대신 뭐가 올 수 있냐? clock time이니까 at 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very hot today 에서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없죠. 비인칭 주어니까 빼박 it 밖에 안 되죠. 매우 덥다 오늘. 그것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How about going swimming, Julie? 물음표 아시죠? Why don't we go swimming, Julie? Good idea. Where shall we?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okay, 그래서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죠. 니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11시에. 뭐 다 안 써도 되겠죠? Station. 자, 그래서 먼저 제안하는 거 남자인데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날씨가 어때서? 더워서 뭐 하자? 같이 수영하러 가자. 됐습니까? 그래, 줄리는 good idea 했으니까 why not 했고요. sure 했고 of course 했고 okay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소 물어봤더니 이번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어때를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아니고 my place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집 근처야 여자애네 집 근처야 집 내 그 집 근처인 거죠. 됐습니까? 이거 거꾸로 해놨을 때 틀렸다는 거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뭐 버스 정류장 이런 거 아니고 지하철역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거기서 만나자고 여자애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 맞나? 봅시다. 그래서 아무 뜻없는 녀석 써서 It's very hot today. 제안. Let's go swimming. Julie. Go doing. 됐습니까? 그랬으면 뭐, sure 했던 거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하더라? 장소를 바로 제안을 받나요? 네. Okay. 그래서,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 지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어때? 라고 how about 써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남자애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어떻겠냐?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얘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원칙은 써야 되는데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얘 품사가 뭐죠? 전치사죠. 얘 품사가 뭐죠? 그렇죠. 전치사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건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 안 쓴 문장들도 많이 나왔었죠. 오케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쨌든 그랬더니 뭐 그때 거기서 11시에 보자 이릅니다. 그래서 오케이 거기서 보자. See you there at 11 o'clock. 클럽 타임이니까 전시사 at 챙기고 그 다음에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녀석으로. 자, 여자애 혼자 쭉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간단하게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re are lots of fun rides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됐습니까? Lots of fun rides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R가 와야 되는 이유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rid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ride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what shall we try 뒤에 뭔가를 놓자면 그쵸 상황이 ing 들어갈 해석이냐 to do가 들어갈 해석이냐 이런 해석해보니까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는 try 뒤에 doing이 어울린다 try 뒤에 to do가 어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해석해보면 여기에 ride의 뜻은 그렇죠 놀이기구 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파크를 보고 무슨 파크라 그럽니까? 어뮤즈먼트 파크인 거죠. 어뮤즈먼트 파크의 뜻은 놀이공원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다가 요즘 갈 수 있게 된 거. 됐습니까? 어우, 에버랜드. 그쵸, 주차하기 손나 힘들죠. 그쵸? 가봤습니까?
가만쪽 주차하기 겁나 힘들죠. 주차를 멀리 하면 셔틀버스 기다렸다 타고 가야 되고 뭐 그런 기억 없나요? 오케이. 셔틀버스 탁 막 타고 가야 되잖아. 멀리 주차하고. 하도 오래전에 가봐서 또 다 까먹었습니까 이제? 아이고 불쌍한 것들.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가 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즈가 못 오는 이유는 Latch of Fun Rise는 안만 길어봤자 복수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써야 되는 거죠. 많은 재미있는 탈거리들이 있다. 그 놀이공원에는 이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there is면 뭔가 셀 수 있으면 하나,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들이 존재함을 얘기하지만 there are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틀렸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fun은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exciting이야 excited야. 그렇죠. exciting이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탈 것들이니까 ing형이겠죠. There are lots of exciting rides.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바꾸, 딴 걸로 바꾸고 싶으면 뭐로 바꿔야 된다? 무슨 형태? ing형으로 바꿔. exciting, interesting 이런 게 돼야 되겠다. ed형은 안 된다. excited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lot of 말고요. many겠죠. much는 안 되겠죠. There are many fun ride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를 얘기하니까 개수가 많음을 표현하고 있는 lots of죠. 그러니까 lots of book books money. lots of books, lots of money도 되죠. 알고 계시죠? lots of books일 때는 many books가 되는 거고 lots of money일 때는 much money가 되는 거고요. many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이 개수가 많음을 많음만 표현하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음만을 표현하지만 lots of는 셀 수 있는 것이 여럿일 때도 쓸 수 있고 뭔가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많음을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뭐 다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하면 무엇을 우리가 먼저 타봐야 될까 이 말일 것 같잖아요. 그쵸? What shall we try first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ride를 넣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ride가 그냥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려고 노력을 해야만 할까라는 뜻입니까? 한번 시험삼아 타봐야 될까라는 뜻입니까? 지금. 그쵸? 그러면 ride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뭐겠다. riding이 돼야 되겠죠.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죠. 뭐부터 한번 타봐야 될까니까.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일 때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했습니다. 아니면 시험삼아 뭐 해보다 라는 뜻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했습니다.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뭐부터 타봐야 될까. 뭐부터 타봐야 될까. What shall we try first. 통째로 외워보세요. 뭐부터 타봐야 될까. What Shall we try first? 됐습니까? 이거 상대방한테 뭐 해라고 던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롤러코스터부터 타보고 싶어. 그렇죠? 이 말을 들었어. 어떤 걸 얘기했는데 여기 보이가 듣고 있다가 롤러코스터부터 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마침표 들어가는 표현으로 뭐가 가능해? 그렇죠. Let's ride the roller coaster firs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뭐 Let's try riding the roller coaster fir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번 타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all we try first는 상대방한테 뭐 해봐라, 제안해봐라. 그래서 Why don't we try riding the roller coaster first. Shall we try riding the roller coaster first?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너무 빠른가요? 규진이 요새 겁나 빨라졌잖아. 그쵸? 규진이 이제 좀 빨라졌지.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할게요. 간단한 거라서. 됐습니까? There are lots of fun rides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였습니다.
What shall we try first? What shall we try first? What shall we try first? What shall we try running first? 자, 이제 여기까지 대화 파트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다, 거기 보면 워크북 있죠, 워크북. 뒤에 보면 워크북이 있어요.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도 하시면서,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복습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5과 대화라고 써 있는 것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봤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잡고 있었어. 여기 한번 복습하고 나서 이거 뭐,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복습하고 풀고, 복습하고 풀고, 복습하고 풀고. 이렇게 해서 돼? 했냐? 하나 먹었냐? 아, 이거. 자, 이제 5과의 문법은 접속사 if라고 했는데요. 사실 접속사 if라고 하면은 조금 제목이 보자. 이거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나? 안 하네. 그래서 얘 제목을 접속사 if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접속사 if가 맞는데, 됐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문법 제목은 이거보다는 뭐를 추천한다? 조건문이라는 제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미래에 충족된다면인데 미래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만약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뭐뭐 할 것이 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건문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접속사 if라는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는데요. 예방접종 잠깐만 할게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별로 아닌가요? 중요한데. 아, 알았노, if he will come. 이런 거 좀 이따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접속사 if는 맞는데요. 예. 자, 문법 좀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어디 보라장머리 없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내가 딱밤을 딱 때리면서. 쉽게 이거 틀렸어. 이게 맞아. 이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맞냐 하면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이 문장 해석하면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모른대잖아. 그렇죠? 내가 모른다 해놓고 if he will come을 갖다 붙여놨어. 이게 자, 해석이 아직 잘 안 된다 치더라도 이거 내가 모른다 뒤에 있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if he will come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만약이 아니야. 그쵸? 만약 그가 올 것인지를 모른다가 아니고 이거 이 문장의 해석은 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if에 대해서 이제 내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내가 오늘 수업할 때는 여기에 이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절대로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거를 실컷 가르쳐 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아,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수업하면서 if 뒤에 will을 넣으면 안 된다고 난 설명해 준 역사가 없어. 나는 맨날 뭐라 그러냐, 만약 뭐뭐 한다라면에는,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지 마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뭐 물론 만약 아니라면에도 will을 넣으면 안 돼. 만약 아니라면이 뭐죠? 한 단어가 있는데 unless죠. unless 풀면 if not이 되는 거죠. 어쨌든 만약 라면이든 만약 아니라면이든 어쨌든 그 라면에는 will이라는 녀석을 넣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내가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배우게 될 녀석인데, 이게 if가 무슨 뜻도 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녀석입니다. if한테 하나의 뜻만 줬으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공부하기가. 그게 아닌 게, 그렇습니까? 자, 오늘 배울 if는 무슨 뜻일 때 if냐? 만약 뭐뭐 한다면, 물론 만약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을 빼버리고 내일 비가 내린다면 해도 똑같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이란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지식들을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얘기할 게 절이라는 걸 얘기할까? 절. 자, 뭐하고 다르냐?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문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장은 일단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누가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 뭐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를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절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구라는 개념도 있고, 둘이 같이 일단 설명하면, 절이나 구는 문장의 한 부분이야. 문장의 한 부분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자꾸 뭐 설명할 때 보면 자꾸 막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일단 뭐부터 찾고, 이렇게 생긴 것부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대답이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네, 이렇게 자꾸 자르잖아. 그렇죠?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한 기차라고 치면 기차의 한 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절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네 한 덩어리 문장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걸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단 말이야.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뭐, 어떤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서, 네가 친절하다라, 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가 친절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데, 네가 친절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네가 숙제를 하지 않았던 것을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뭘 알고 있는데 엄마는 네가 숙제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절이라고 그러고요. 구는 뭐가 없는 거? 얘가 주어 동사라고 할게요.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뭐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뭔가 뭐라고 불리는 녀석? 글씨 보이나요? 접속사라는 걸 하나 붙여. 그러면 접속사가 붙는 순간 독립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문장의 한 일부분이 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Because I was hungry. I was hungry였으면 독립만세야. I was hungry. 난 배가 고파서 다 아니까. 근데 그 앞에도 because를 딱 붙여버렸어. Because I was hungry. I ate the cake. 내가 배가 고파서 케이크를 먹었대. 그쵸? Why did you eat the cake? 왜 먹었는데? Because I was hungry. I was hungry는 그냥 문장이었는데 because를 붙이는 순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 됐으니까 걔를 보고 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절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종류가 있어. 무슨 뭐가 있냐 하면은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뭐? 명사 절, 명사 구가 있겠지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뭐도 있냐? 형용사 절이 있을 거야. 그러면 뭐도 있겠다? 형용사 구도 있겠지. 그러면 뭐가 있겠다? 부사 절이 있어. 그럼 뭐도 있겠다? 부사 구도 있겠지. 됐습니까? 자, 명사절 했어. 명사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슬슬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절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얘 명사 구도 안만 길어봤자 is이고요. 그 다음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는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한 문법의 한 파트를 해갖고 한참 동안 배웠었어. 형용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뭐예요? 관계사절이었어. 됐습니까?
뭐 맨날 그때 맨날 뭐 관계사 절 설명할 때 한 번도 이 표시 안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누가 그러니까 뭐 I know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뭐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가 있다 who is 뭐 이런 게 막 들어 있어. 근데 어떤 시 역할을 한대. 자, 그다음에 이놈의 부사절. 부사절. 자, 너는 하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으니까 넌 부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친구들한테 대답해 줄래?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돼. Because I was hungry, I ate the cake. Why did you eat the cake? 왜 먹었는데? Because I was hungry. 됐습니까? When, why에 대한 대답이 because I was hungry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부사절이라고 한다. 근데 부사절은 여기서 플러스 시켜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도 부사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좀 설명하기 힘들어서 뭐?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것도 있어.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곧 배우게 될 건데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사절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부사절이 있어요. When, where, how, why. 이건 뭐 외우기 쉽잖아. 됐습니까? 그 외에 만약 뭐뭐 한다면 뭐 만약 빼버리고 뭐뭐라면 이란 뜻의 조건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도 주어동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보는 뭐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축구했다. 이 사이에 but이 들어가면 딱 좋지. 그쵸?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축구를 했다. 자연스럽지. 근데 여기 but을 빼버리고 여 앞에다가 뭘 붙이냐. 비록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지만 우리는 축구했다. 이렇게 만든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럽니다. 곧 배우게 될 건데 뭐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은 나중에 설명할 때 여기에 but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but을 빼버리고 대신 여기다가 뭐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을 가진 접속사를 하나 붙이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다?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모두 같이 살짝 얘기한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요 두 녀석이 어떤 공통적인 문법이 적용되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미리 쓰고 있어. do나 does나 am이나 is나 are나 can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 will은 안 되네 참 will 안 된다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는 걸 써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쭉쭉쭉쭉쭉 뭐가 현재 시제 미래 대응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로 써놓으니까 막 되게 어려워. 뭐 현재 시제 미래 대응 뭔 소리야.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고 현재가 대신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